그러니까 임신 당뇨는 우리가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임신 중에 당뇨가 전에 한번 임신 중독증처럼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라는 게 임신을 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질환이거든요. 임신을 안 하면 생기지 않는데 임신을 함으로써 생기는 질환이에요. 근데 임신은 또 출산을 하고 나면 그건 자연히 또 없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느는 여성분들 있어요. 임신 어떤 중반기 이후에 체중이 이제 급격하게 늘었다든지 많이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를 많이 했다든지 뭐 체중이 조금 있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약간 비만인 상태에서 임신이 됐거나 이제 그런 분들 또는 노산이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임신 중반기 이후에 이 임신에 의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제 당이 조절이 안 되거나 예, 이제 부종이 많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신 중독증의 한 증상으로 임신성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대부분은 이제 말기까지 좀 절대 안 정하고 식이 조절하고 하면서 그렇게 잘 유지를 하고 분만을 하고 나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다시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사실 또 중요해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임신 가임기,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라든지 이런 나이보다는 조금 더 건강할 때, 자궁이 건강하고 난소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건강할 때 예, 최적의 컨디션에서 임신을 하는 게 사실은 임신 중의 기간도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또 어떤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